오케이. 무사한 거냐? 예. 따님께서 옆에 계셨지만 별일 없었습니다. 회장님은? 난 됐어. 그보다 오늘 일 사장님 쪽 놈들이 꾸미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? 누구 짓인지는 이미 알아놨어. 조치도 취해놨고. 알겠습니다. 걱정 말아요. 회장님은 무사하시니까. 당신은 괜찮아요? 예, 뭐. 고마워요. 그래서 청방이 구 거미파 사장단 모아놓고 꾸미는 일이 대체 뭐냐고요? 일본에 딸아이랑 아내가 있습니다. 증인 보호 프로그램 들어갈 겁니다. 결정적인 증언이나 자료 제출 시엔 형량 대폭 삭감도 고려해 볼게요. 저희 박 사장이 청방하고 관련된 사업 일체를 자백하겠다고 했답니다.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?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굴러 들어온 기회인데. 나가. 다 나가. 청방은? 강민일 잠깐 나 좀 보지. 잠시만요. 누구 허락받고 청방청 이사 접촉해? 정부장님 짓이야? 아닙니다. 제 스스로. 아버지 일로 괴로운 자기 맘이야. 나도 10분 이해하고 남지만 이런 단독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?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다. 면밀히 조사하고 관찰하고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파고드는 겁니다. 매뉴얼대로요.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고 형량을 줄여줘? 우리한테 그런 권한 따위 없는 거 누구보다 잘할 텐데. 입만 열게 하면 되지. 그런 약속까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? 강민기, 너 진짜? 어차피 저치도 감옥에 썩는 게 되려 안전할 겁니다. 다행이다. 강 실장님이 지금 이런 네 모습 못 보시는 게.
모시모시 아나타? 아나타다노? 모시모시 오토상 아나타 이만 どこにいるの? 모시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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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장의 말을 바꿨습니다.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당장 돌아가겠답니다. 강민기! 야, 야 어디가? 야.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. 야 하지 마. 정방에 다시 가만 놔둘 것 같아? 야 임마. 여기 나가는 순간 다시 죽은 목숨이야. 알아? 강민기. 말해. 정방이 무슨 꾹꾹이야? 말해. 야 임마 이제 시기. 차고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. 귀가하셔도 좋습니다. 가시죠. 청방놈들 때려잡고 싶은 마음 너나 나나 여기 있는 직원들 모두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그땐 정말 옷벗을 척.